저는 매트릭스라고 합니다. 비치. 원래는 홍키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그거 좀 너무 순한 느낌이어가지고 이름 뭐하지 생각하다가 원래 릴 쪽으로 생각했거든요. 릴 이름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릴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릴 매트릭스가 떠올랐는데 릴을 빼는 게 낫겠다 이거는. 그래서 매트릭스 했어요. 그 예전 이름 홍키? 네. 그건 뭐예요? 어떤 매직이죠? 아, 홍키는 고등학교 때 별명. 이 홍키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이 홍씨거든요. 그래가지고 홍키였어요. 진지하지 않은 거? 저는 별로 진지하지 않거든요, 음악할 때. 그냥 삶의 일부분? 제가 어릴 때 기타를 쳤었거든요, 중학교 때. 고등학교를 원래 예고를 가려고 했어요, 기타로. 기타 입시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뭐 그렇게 되다가 어쩌다 지금 힙합을 하고 있죠. 일단 여기 칼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원래는 의미가 없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아는 누나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이거를 리터치를 받으러 갔다가 원 플러스 원으로 하나 더 받았어요, 이거는. 그리고 의미를 딱히 없잖아, 그런 거에다. 얼굴은 좀 있는 게 있어요. 얼굴은 요거는 좀 죽은 자의 소생? 그런 느낌이라서 했고 플러그는 좀 많은 뜻이 있죠. 플러그는 뭐 네, 많은 뜻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죠? 여기 삼각형 있는 거. 삼각형 두 개. 삼각형. 이거는 원래 화살표 같은 걸 하려다가 그냥 아닌 것 같아갖고 삼각형으로 했고 여기 YSL은 나는 돈을 존나 벌겠다 이런 얘기고 여기 요거는 좀 삼지창은 내가 존나 야마있게 가겠다 하는 느낌으로 삼지창을 봐봤습니다. 요즘은 멜로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곡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. 그 분위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저는 좀 막 칠한 노래는 진짜 거기에 존나 이입해가지고 칠해야 되고 빡센 거는 거기에 존나 이입해가지고 빡세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요즘 곡 작업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바이브 위주로. 솔직히 말해서 딱히 없어요. 막 제 노래 중에서 딱 원픽을 뽑자고를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. 지금은 사랑과 평화 이런 쪽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죠. 다들 평화로워지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. 부딪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부딪히고 자기가 잘 안 될 때는 오히려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잘 되나요 오거든요. 국내는 오케이션 형님이랑 작업하고 싶고 국외는 요즘 또 갑자기 빠졌거든요. 트래비스 스캇이랑 또 해보고 싶은데 큰 꿈이죠. YSL이라고 영떡 그게 있거든요. 저는 거기가 존나 멋있다 생각해서. 해외에서구나? 네, 해외에서. 그것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어가지고 뭐 해보고 싶다 이거는 잘 없는데 해보고 싶다기보다는 노래를 좀 잘하고 싶은 느낌? 그 랩보다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존나 멋있더라고요. 막 녹음할 때 막 오토튠 깔고 해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노래 잘하는 티가 나잖아요. 그래서 노래를 확실히 잘 부르고 싶죠 저는. 앨범도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고 그 앨범에서 또 좋은 노래가 있으면 또 그걸로 비디오를 최대한 많이 찍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. 비디오 많이 찍고 많이 내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좀 얼굴 알리고 내 노래도 알리고 하는 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. 저랑 작업실 같이 쓰던 형 중에서 머시베놈이라는 형이 있는데 아 근데 그 형은 언덕 아닌가? 잠깐만 그러면 최근에 시오네 형이라고 시오네라고 비트메이커가 있어요. 그 형 마인드가 되게 멋있어서 저는 그 형 추천하고 싶어요. 여기 연신내가 제가 좀 추억이 있거든요. 쇼미 촬영 때 일산 갔다가 아 원래 처음에는 거기로 갔어요. 월드컵 경기장역 주변으로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버스를 타고 일산으로 왔어요. 그래서 3차를 찍고 탈락하고 집을 가는데 첫차를 기다리다가 거기서 딱 지하철 타고 왔는데 잠들었다 깨난 곳이 연신내예요. 근데 지금 제가 연신내에서 이걸 찍고 있고 또 그때 개 X같아가지고 또 여기서 너무 피곤해서 택시를 타고 성남까지 갔죠. 그래서 택시비가 한 33,000원에 나왔던 기억이 나고 아 택시기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. 여기서 성남까지 가는 거를 자기가 택시기사하면서 한 두 번 태워봤다고. 그리고 저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닌데 샤라웃 빌스텍스 응원합니다. 사회운동 열심히 하십시오.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. 풍경이 되게 좋은데 여기가 북한산인가요? 네 맞아요. 아 북한산 하니까 생각나는데 원래 북한산이 북한에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북한산이 막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아 북한산은 북한에 있는 게 아닌 거구나 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진짜 북한산이 한국에 있네요. 한국의 명물. 이미지를 많이 다루시네.
shit.